KBS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 시즌2의 첫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수학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해 주실까요? 저는 아주대학교 박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자 김민형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죠? 저희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방학 동안에 새나수 언제 다시 시작하나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방학 전엔 저희가 대수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시즌2에서는 어떤 수학 분야를 공부하게 되나요? 우리가 해석학이라는 분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수학의 양대산맥이 대수학과 해석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적 구조의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이 가을에는 해석학, 그러니까 이 수학적 구조들 사이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적분이라는 것도 어떤 그 관계, 함수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석학을 미적분의 어떤 현대적 형태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미적분의 현대적 형태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재밌겠다 하고 기대가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앞섰는데요. 오늘 해석학의 첫 발을 내딛는 새나수 시간에 김민경 교수님과 배워볼 그분이 바로 미적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포자로 만들었던 그런 첫 번째 시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미분하고 적분이 덧셈 뺄셈처럼 좀 이렇게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묘사하는 데는 역조금 반대하는 편인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이론으로부터 따르기는 하지만은 원리 자체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개념입니다. 근데 둘 다 미분이나 적분이나 필요하게 되는 경위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데요. 근데 성질 자체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대사에 미분이 뭐야? 그러면 적분의 반대야? 적분이 뭐야? 그럼 미분의 반대야? 그러니까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런 대사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도 미분과 적분은 서로 그렇게 반대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 성질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 관계처럼 나타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일종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적분의 성질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하고도 좀 관계 있는데요. 그 예전과 달리 지금 최근에 그 교육과정에서는 적분을 가르칠 때 미분의 역산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하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그걸 가정을 하고 그걸 그렇죠. 정의로 써요. 그러니까 구분구적법, 다시 말하면 그렇군요. 적분을 이런 면적을 직접 우리가 근사하는 방식으로 어떤 리미트를 취해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칩니다, 요즘.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적분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역사적인 그런 고민의 과정을 좀 스킵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슬프게 생각하는 다소 오류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두 분의 이해합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따르면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처럼 미분의 반대가 적분, 적분의 맞습니다. 반대가 미분이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미분과 적분이 처음에 태어났던 역사적인 그 근원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개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미분하고 적분이 어떻게 각각 탄생했길래 네네. 각각 다른 그런 성질을 갖게 된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른 점을 하기도 전에 비슷한 점 비슷한 종류의 난관 때문에 둘 다 나타난다. 그걸 좀 설명하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제가 반대를 했는가 그걸 좀 설명하도록 해볼까요? 네네. 좋아요. 둘 다 만나는 일종의 비슷한 난관이라고 하는 거는 곡선이라는 게 좀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곡선. 네네. 곡선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구부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가령 이렇게 똑바로 갔다가 또 한번 이렇게 와도 이것도 구부러졌지만은 그거는 직선 두 개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떤 건가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건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게 기하학에서 많이 마주치는 문제인데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여쭤보고 수수께끼요? 그걸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영국에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시험 문제로 나오고 나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뭐였었나 하면은 저 그림을 봤을 때 저 그림에 직각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 직각이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면 90도 90도 해서 여기 180도가 혹시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그렇죠. 두 개라고 돼 있었는데요. 제가 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때하니까 곡선이 직선처럼 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이죠? 그럼 완전 직각이잖아요. 아, 확실히 직각같이 네. 보이잖아요. 이제 다른 쪽에 있는 각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직각이 두 개가 있다는 게 정답이었었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초등학생들이 풀기에는. 초등학교 문제로 내는 거에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사실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네. 곡선이 있더라도 각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렇죠. 만나는 것이 직선 두 개 만나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게 눈으로 보이죠. 미분의 개념이 이런 종류의 사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그 그림에다가 곡선을 하나 더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기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만나는 점에서 이 곡선의 각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약간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자세히. 곡선이 아닌 두 직선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완전 직선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곡선이 만날 때도 각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각도, 곡선이 만나는 각도, 곡선의 기울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네. 것들이 다 미분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곡선은 직선하고 달라서 네네. 예를 들면 기울기라든가 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막 확대를 하고 나니까 네. 직선이랑 크게 다름이 없이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개념의 아주 핵심이 이런 종류의 곡선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선하고 큰 차이가 없다. 미적분이 생기는 당시의 역사를 좀 들여다봤더니 뉴튼은 변화율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썼지만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발견했던 그 라이프니츠는 이 접선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 미분의 개념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게 미분의 개념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튼한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뉴튼은 왜냐하면 천체 운동을 기술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도 이런 개념으로 미분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같은 개념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박형주 교수 말을 인용하는 건데요. 라이프니츠의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접근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접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류의 관점 그리고 뉴튼은 시간에 따른 변화, 어떤 물리량의 그렇죠. 변화 여기에 네. 대해서 이 관점에서 문제를 그렇죠. 접근한 것 같고 그 뉴튼은 그래서 유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플럭스 네, 그 플럭스연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튼에서의 미분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그래서 변화율이고 그래서 플럭스연이고 그렇죠. 라이프니츠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것 어떤 점에서 그 점을 가장 근접한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 이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체의 움직임에서 변화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별이 여기 있다가 이만큼 움직였나 하는 무슨 그 속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으로 한 가지는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그럼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2시간 동안 150km를 주행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평균 속도가 뭘까요? 시속이면 2시간 동안 150km면 75km. 75km겠죠 그 네. 사이에. 빨리도 갔다 천천히도 갔다 갈 수 있지만은 2시간 동안 150km 가시면 평균 속도는 75km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너무 쉬운 문제지만 계속 질문할게요. 그러면 3시간 동안 150km 주행하면 어떤 평균 속도? 시속 50km. 50km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10시간 동안 150km 주행했다면 15km. 15km 그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 일종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H시간 동안 FHKM를 주행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이런 공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총주행거리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150km를 2로 나눴다가 3으로 나눴다가 10으로 네. 나눴다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약간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 30분 동안 150km를 주행하면은 그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죠? 300. 300이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2분 동안 100km를 주행했다 그러면 500이 되겠죠? 네. 친절하게 네네. 분수로 그렇죠. 써주셔가지고. 요점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가지 않고 네. 반시간, 5분의 1시간, 10분의 1시간 이렇게 나가도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면 항상 이 공식으로 주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치가 아주 작더라도 항상 평균 속도도 이렇게 주어져요. 네. 이거하고 관련된 조금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주행했는가 계속 추적한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시간의 함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FT라고 썼거든요. 시간 T에서의 주행거리.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공식이 조금 복잡한 건데 어떤 주어진 시간 A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후로 H시간 동안 주행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A에서 A 더하기 H 사이에 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끝점에서의 주행거리는 FA 더하기 H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 시작점에서의 주행거리는 FA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사이에 총 주행거리는 끝의 주행거리에서 시작의 주행거리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H로 나누면은 당연히 요 기간 사이에 평균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은 A 자체에서 여기서 H를 점점 작게 만들어 붙이면은 점점 더 작은 구간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분에서 나오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공식인데 현재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런 이상한 네.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이거 극한이라는 개념인데요. 리미트 아니에요? 리미트.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뜻이 이제 극한값이라는 네. 개념인데 여기서 H를 점점 작게 만들면은 이 평균 시간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점점 짧게 만들어가는 구간 동안의 평균 시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구간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H를 0으로 가지고 가버리면은 그 A라는 순간 시간 바로 그때의 순간 속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면 그렇죠. 그게 순간 속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점점 그게 순간 속도에 가까워진다.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념을 아마 뉴턴이 정의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의해가지고 이게 A에서의 순간 속도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함수들을 가지고 막 연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개념에 아까 익숙해진 F는 거죠. 이 총 주행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네. 지금 DTDF 요거는 네. 순간 속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그런 공식 약속이라고 생각을 약속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인데요. A에서의 순간 속도라는 거는 아주 짧은 구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그 구간을 점점 작게 잡아 나갈 때의 극한이다. 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율의 관점에서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미분이라고 생각하세요. A라는 네. 시간의 시점의 네. 순간 속도는 H를 무한히 0으로 가깝게 만들었을 때의 네.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간단한 함수를 가지고 막 해보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미분의 세계인데요. 네, 세계. 이런 종류의 학교에서 배우는 종류의 간단한 함수 몇 개를 가지고 실제로 저 극한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어. 가령 t제곱 같은 함수에 대해서는 a라는 점에서의 변화율 순간 속도를 구해 보면은 두 배의 a가 되고 t3승함 같은 함수할 것 같으면은 세 배의 a제곱이 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쓴 그 이상한 양을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FT 더하기 H 빼기 FT를 한 다음에 전체를 H로 나누고 싶어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H로 0으로 보내는 이상한 작업을 했었죠. 네.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죠. FT가 T제곱이니까 요거는 T 더하기 H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T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H로 나눈다. 요거를 이제 요 제곱을 전개해 보면은 T 제곱 더하기 두 배 T 곱하기 H 더하기 H 제곱 더하기다가 이제 거기서 T 제곱을 빼고 나서 전체를 H로 나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ET. ET가 나오잖아요. ET가 나오죠. 그래서 T 제곱의 미분이
ET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H열할 영역이 아니고 아주 작은 값을 잡으면은 요것도 H가 아주 작으면은 요것도 0에 가깝고 요것도 0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H를 작게 할수록 T 더하기 H제곱이나 T제곱이나 큰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H가 아주 작으면은. 그러고서 H를 점점 작게 하면은 이것도 점점 작아지고 요것도 점점 작아지는데 얼만큼 빨리 작아지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요걸 약속은 나눔으로서. 그래서 이 극한 과정은 그거예요. 처음에 0 하고 놓으면은 0분의 0이 돼서 아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작업은 H가 점점 작아질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빨리 0으로 가는가를 비교하는 그 값을 취하는 거, 그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 과정을 안 해보고 예. 선생님이 그냥 ET라고 외워 그렇게 해서 T제곱의 미분은 ET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죠. 근데 그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처음에 네. 한 번은 해봐야 아 그래서 ET구나 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고 더 잘 네.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제 생각도 바로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인데 당연히 실제로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저렇게 간단한 함수가 일리가 없잖아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도 전에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그냥 이 변화율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보자.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죠.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그러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함수 만나면 계산 못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지만은 계산하는 것을 일단 걱정 안 하고 개념만 이해하기로 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울기 얘기로 돌아갈까요?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네.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종류의 곡선이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리고 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이런 종류의 선을 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들 중에서 저 점에서 곡선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선, 그걸 접선이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봤듯이 이 접선의 성질을 보면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확대했을 때 그 곡선이 마치 직선처럼 되는 그 직선하고 똑같죠. 그러네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져 버려가지고 차이를 모르겠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접선인데, 근데 그 접선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번에는 접선을 잠깐 지우고 점을 하나 더 찍은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A에 가까이 가지고 보면은 B를 아, A에 가까이 하면 아까 그 접선 같이 된다. 접선으로 접선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B를 네네. 아예 A에다 딱 갖다 붙이면은 이게 완전히 접선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A와 B를 지나는 자. 기울기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밑변분의 높이가 밑변분의 길이인가? 높이로 해야지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요거를 갖다가 H라고 부르고 요 밑변은 밑변에. 높이를 제가 K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요 직선은 H분의 K. H분의 K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F라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랬을 때 이 곡선이요? 이 곡선이요. 곡선이. 야, 네. 우리가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F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울기를 다르게 한번 이 F의 정보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이 점에 X좌표를 A라고 그러고 네. A라고 그러면은 이 점은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H니까 A 플러스 H.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요거는 A 여기 F라는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 점에서의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FA. FA. 그것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F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그러니까 FA 플러스 H는 이 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축에서 이 점까지의 높이가. 아, 그럼 여기가 이만큼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빠져야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요 높이에서 네. 요만큼을 빼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K라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F A 플러스 H에서 뭐를 빼야지 될까? 요만큼이니까 FA? FA를 빼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기울기는 뭐였어요? H분의 K인데 K가 이거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H분의 그렇죠.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FA.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익숙한 양이 나와버렸죠. 아, 아까 그거다. 그 저기 미분. 미분할 때, 때 그리고 순간속도 계산할 때 네, 순간속도 똑같은 때. 양이 나왔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 B를 점점 A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H는 어떻게 될까요? H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지겠죠. 점점점 0으로 가까워지겠죠. 네, 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 양을 이걸에서 H를 0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하고 네. 순간 속도를 구하는 문제하고 단지 여기서는 x라는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고 아까는 시간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하고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네네.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정의되고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일 경우엔 이 기울기가 속도하고 똑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난 거죠. 만나는 것이고 만나는 부분이 바로 근데 이 근데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지 몰랐죠? 나중에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막 네. 싸웠죠, 네. 두 사람 사이에. 네. 실제로 라이프니츠가 이거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갔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발견한 방식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인 두 사람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륙과 영국 간의 약간 싸움 같은 자존심 싸움 같이 돼서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어서 이게 100년 논쟁이 됐다고 하잖아요. 100년이나요? 100년 동안 대륙과 영국이 싸웠다고들 하죠. 이게 결론은? 예, 결론은 그러니까 중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두 사람 다 약간 억울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뉴턴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뉴턴이 미적분의 개념을 처음 발견하게 된 건 1666년이라고 그래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뉴턴의 그 저 기적의 해, 그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기적의 해인데 평생에 할 일들을 그 한 해 다 한 해거든요. 그때 미적분도 발견하고 빛의 신비도 그때 규명했고 빛이 그 백색 광선이 프리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 네. 이런 거 그때 다 발견했고 그리고 만유인력 법칙도 그해 발견했다고 하는데 만유인력도 그때 발견하고 한 해 네, 해야 될 일을 다 몰아서 다 하신 거예요. 이게 1666년인데 라이프니츠가 이 미적분 논문을 쓴 거는 1680 년대거든요. 83년인가 4년인가 그쯤 될 거예요. 10몇 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더 일찍 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뉴튼은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출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뉴튼이 내가 그 기적의 해 이거 했거든 발견했거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었어요? 논문으로 쓰진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아마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뉴튼이 자기가 발견한 것을 글로 남기는 데 인색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뉴튼이 발견한 그 기적의 해 발견한 또 다른 큰 발견 그 빛의 신비 그거가 굉장히 비난받았어요. 당시에 그 왜요? 특히 이게 멍터리라고. 그 때문에 아마 뉴턴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자기의 과학적 그런 발견이 폄하되고 이런 것에. 그래서 그 더 자기 그 발견을 글로 쓰는 거를 더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적분에 관한 뉴턴의 논문은 라이프니츠보다 한 9년 10년 늦게 나왔는데 근데 그 사이에 라이프니츠가 영국에 와서 아마 뉴턴의 그런 그 글, 쓴 글 같은 거 메모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영국 학자들이 라이프니츠가 그걸 표절했다라는 이제 비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달랐고 그 뉴턴도 중간에 약간 오해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라이프니츠가 자기 거를 모방했다고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먼저 발견은 했지만 라이프니츠도 독자적으로 발견했고, 이 개념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출간은 먼저 했다. 먼저 했다. 이제 양쪽 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두 사람 사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은 이 수학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요? 뉴턴은 자연철학 그러니까 과학이죠.
과학의 어떤 도구로서 수학을 봤던 것 같고 실제 미적분도 그런 과학의 도구라는 관점으로만 개발한 것 같은데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본인의 그런 그 각종 글들에 보면 합리적 사유의 어떤 그 보편 원리다 이렇게 수학을 봤거든요. 그래서 미적분도 그런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치를 갖는 하나의 그 탐구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도구로 본 뉴튼하고는 좀 관점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관점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은 뉴턴의 미적분이 이런 아니라 변화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뉴턴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대신에 노테이션들, 그러니까 각종 그 이 기호들은 라이프니츠 기호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아까 뭐 dx분의 뭐 df 이런 기호는 다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기호거든요. 이 라이프니츠 기호가 더 많이 쓰인 이유는 아마도 이 y'이라는 기호는 변수가 딱 고정돼 있고 그 변수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거나 역함수의 미분이라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 프라임 기호가 굉장히 혼란을 주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미적분이 힘을 발휘했던 거는 이제 이 천체의 운동이라거나 뭐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미적분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뉴턴의 어떤 관점 내지 철학이 그 뒤에 더 많이 사람들이 더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죠. 어쨌든 두 분의 공로가 다 있는 거네요. 미적분의 그런 탄생과 발전에는. 네, 사실은 이 비슷한 방법으로 곡선의 기울기 같은 거 구하는 거는 페르마도 했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 비슷한 아이디어 그 전에 각종 아랍 수학자들이 한 것들도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를 규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정적인 수학의 세계에서 동적인 수학의 세계로의 휘어진 경계선을 가진 면적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적분할 때 적이 쌓을 적, 그러니까 쌓는 거, 면적을 계산한다는 뜻이고요.